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입맛에만 맞추어서 먹고 있는 먹거리들의 역습으로 무한 발생되고 있는 제2당뇨와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심각한 대산 질환들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 절대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든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늘어나서 장이 청소되고 치료되면 염증 안화와 소화에 도움 주고 혈당 대사 조절 등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식단입니다. 두부 된장 소스 야채 쌈밥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쌈야채 준비하시고요.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 애호박, 당근,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과 된장과 아몬드, 두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두부를 적당히 으깨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표고를 얇게 얇은 슬라이스로 이렇게 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자, 표고는 항암 성분도 충분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식품이죠. 그래서 잘 썰어서 고기 대신 먹을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썰어진 표고를 맛간장으로 살짝 재워 넣었다 볶으면 고기보다 훨씬 맛있고 식감은 충분히 대체가 되는 그런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재워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당근을 채를 내릴 건데 적당한 크기로 등분해 놓으시고 애호박도 채 길이를 정하셔서 적당히 등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양파도 다질 준비를 등분을 해 놓으세요. 가장 먼저 당근을 푸드커터에 내릴 건데요. 자, 이렇게 푸드커터에 내려주면 균일한 크기, 굵기, 부드러운 식감 이렇게 이제 채를 만들어내 줄 겁니다. 자, 따로따로 볶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관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애호박 채썰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돌려깎기를 해서 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마에서 하지 않고 푸드코트에서 하면 너무 쉬워 이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네번 돌리면 돼요. 자, 네번 돌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채를 내려주면 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양송이를 다질 건데요. 양송이를 적당히 손질해서 잘 넣으시고 내리시면 이렇게 저절로 다짐이 돼서 내려와 줍니다. 자, 이제 양파도 결이 있으니까 내리면 자동적으로 다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다지기까지. 자, 다음에는 아몬드를 넣으시고 내려주시면 그냥 적당히 부셔집니다. 그냥 적당한 크기로 대충 부셔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풋고추 다짐인데요. 예, 잘 썰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 다져 놔주세요. 예, 쌈장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다지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전기냄비를, 오일코아 전기냄비를 제일 높은 열로 세팅을 해서 살짝 예열을 할 겁니다. 자, 냄비가 뜨거워지고 예열이 되면 두부를, 으깨놓은 두부를 넣어서 이제 수분을 날려주기 시작할 건데요. 잘 피시고 뚜껑을 덮어서 열을 모은 다음에 저으면서 한번 날려주고 또 열이 모아지면 또 열어서 수분을 날려주고 이렇게 두세 번 하시면 수분이 적당하게 잘 날아갈 겁니다. 자, 적당히 수분이 날아갔으면 이제 다진 마늘 또 다져놓은 양송이 버섯, 그리고 또 다져두었던 양파도 같이 넣어주시고, 양대로 다 넣어주세요. 그러시고, 풋고추 다짐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된장을 이제 넣어서 쌈장을 할 건데요. 간이 센 거는 한 테이블만 넣으시고 저는 지금 짜지 않은 된장이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같이 다 섞어서 쌈장을 만드는 겁니다. 야채가 익어지고 볶아지고 된장과 섞이면서 맛있는 쌈장이 완성이 되죠. 두부 쌈장이.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아몬드 부셔놓은 거를 한 3스푼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이 확 플러스가 되고
또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죠. 자, 이제 맛있는 쌈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냄비를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야채를 볶기 시작할 건데요. 아까 맛간장에 재워두었던 표고를 살짝 볶을 건데 이건 뭐 이렇게 푹 익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짝 볶을 건데 예, 야채니까 중불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었다가 열어서 한번 그냥 살짝 열이 치고 지나가면서 익을 정도.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나중에 표고 드셔보시면 고기 드시는 것보다 훨씬 식감도 부드럽고 맛있고 깜짝 놀랄 맛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번에는요 아까 돌려깎기에서 채 썰어 놓은 애호박을 볶으실 건데요. 그냥 적당한 그 기름 다시 넣지 않고, 왜냐면 얘는 지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익혀만 주면 되거든요. 육질이 약하니까 불을 조금 더 내려서 약한 열에 익혀줄게요. 자, 뚜껑을 덮어서 열을 모았다가 한번 열어주면 볶기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색깔이 선명하죠. 이거는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영양소들이 다 수분과 열이 맞아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 약성이 가장 많이 올라오겠죠. 자, 다시 현미유 한 테이블을 넣으시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근을 볶아줄 건데요. 당근은 그냥 볶을 때보다 날걸로 먹을 때보다 볶아서 익혔을 때, 또 그냥 볶지 않고 기름에 익혔을 때 베타카로틴 성분이 6배나 올라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당히 섞어주고 다시 한번 열을 모아서 다시 열어주고 섞어주면 이제 됐습니다. 푹 익히시는 거 아니에요. 살짝 익혀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럴 때 먹으면 당근이 정말 맛있어요. 예, 영양소들을 다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깻잎을 돌돌 말아서 한 20장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가늘게 썰어주세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할 깻잎의 영양소는 20장 이상 먹어야 된다는데 못 드시잖아요. 자, 이런 날에는 이런 식으로 드시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쌈장을 이제 그릇에 잘 담아서 이제 세팅을 할 건데요. 넓은 세팅 볼을 접시 이런 데다가 펴 놓으시는데 지금 같은 색 계열의 초록색 계열을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세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고버섯을 다른 한쪽에 자리를 잡아서 잘 세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근 아까 볶아놓은 거 마지막에 자리 잡아주면 끝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기에도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쌈야채들을 손바닥에 펴고 볶아서 준비해놓은 표고버섯 등 이런 야채들을 쌈 위에 올리시고 두부 쌈장을 크게 한 숟갈 넣어서 싸서 드시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환상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되고요. 자, 지금의 우리들 식단을 들여다보면요, 식이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단들이 대부분이에요. 육류 위주와 인스턴트화된 쉽고 간단한 식사,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자극적인 화학성분들이 첨가된 음식들을 먹방 수준으로 먹은 결과로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다시 공격하는 독소가 돼서 역습을 받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전과 상관없는 제2당뇨와 자가면역질환들이 무서운 속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내 해로운균이 많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없어지니까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되고 장 누수가 생겨나서 내가 먹은 음식물 노폐물에서 나온 독소와 염증들이 장벽을 통해서 새어나가 혈관을 타고 온몸과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대사를 막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만성피로, 위장기능질환, 하체의 심각한 부종, 나중에는 내당상태, 혈압상승, 불면증, 극기화 단백뇨까지 정상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특별한 의학지식은 없었지만 평생 요리하는 직업을 했던 터라 음식으로 체중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해독을 시작했고요. 신기하게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원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두부된장소스 야채쌈밥은 고기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약성을 무한 발휘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식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